공기도 좋고. 이게 딱 올라오기 너무 편해가지고 자주 와.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. 그럼. 야. 부럽지? 도움이 너무 좋다. 가뿐한데? 가뿐하게 올라가지요. 예전보다 훨씬 걸음이 가벼운데? 가볍지. 야, 너 만성 피로 관리를 잘했구나. 두분 계단 오는 모습이 엄청 가벼워 보여요. 그냥 정말 만성 피로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. 오빠 체력 좋아, 아주 대단해. 그렇지. 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. 가볍게 걷는 것 같아. 예전에 유방암 걸려서 아프고 힘들 때나 혼자 산에 올라와서 눈물 많이 훔쳤다. 진짜? 아, 왜 그랬어? 근데 뭐 동생이 아픈데 오빠가 뭐 해줄 것도 없고 방사선 치료하면서 많이 힘들 텐데 바쁘게 일하고 그러느라고. 아니, 근데 나도 오빠 일좀 멈추고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못 물어보겠더라, 그 다음에. 그랬어? 물어보기가 싫은 거야. 왜? 물어보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. 그랬어. 그치, 본인도 아프고, 근데 또 아픈 또 오빠에게 물어보기가 또 힘들죠.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,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산에 올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어? 그러니까. 아이고. 다 왔다. 다 왔어? 응. 이야, 정상이네. 오빠 보고 놀래지 마, 여기. 오, 이야. 와. 아이고, 이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오신 너무 거예요? 멋있죠? 그럼 몰랐네. 저 정도면 40대 체력 아니에요, 두분 다? 여기 오면 오빠 뻥 뚫려. 네. 진짜 오빠 체력 진짜 많이 좋아졌다. 그렇지.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. 그래, 맞아. 그치? 너도 체력 진짜 좋아졌어. 자연도 만끽하고, 너무 좋아. 정말 좋다. 들어가자. 차 한잔 해볼까? 등산하고 또 쉬면서 저렇게 따뜻한 차 마셔주면요. 피로 풀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아유, 같아요. 그럼요. 곱다. 향도 좋은데? 그리고 새 드라마 다시 시작한다면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? 관리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 체력도 잘 받쳐주고 더 열심히 집중해서 관리해야지. 만성 피로 오지 않도록. 야, 나도 요즘엔 관리를 제대로 했더니 완전 피곤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. 너무 좋아.